Times. 네, 에릭 크랩톤 브라운이 아니고요. 57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7! 뭐 팬더에서 연도를 하나만 꼽으라면 57. 57! 늘 맨날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긴데 이게 57을 저희가 11월에 3대를 한번 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3대만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 에이지드 블랙 컬러로 나왔었던 566995 모델. 네. 이게 82점. 오. 주저하지 마시고 700만 빌려주십시오. 이걸 왜 주저를 왜 안 하고 빌려주나요? 네, 저는 57이 57했다. 네. 82점. 그리고 그 다음 모델도 역시 또 82점 나왔었고요. 57개 프레이즈 4장. 저는 유일한 아이콘 기타 유아기. 유아기. 네, 그리고 718843 모델. 네. 이것도 역시 82점. 57에게 즐겁게 속고 있습니다. 이 한 줄평 좋았어요. 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이 기타 싫어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57라이팅을 당했죠. 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해서 8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지금 13씩밖에 못 받고 있는데도 나머지 부분들이 뭐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7은 여전히 57이다. 명불허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 근처 연도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57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수작인 것 같아. 아, 수작이다. 네. 결국엔 돌고 돌아 57로 갈 수밖에 없게. 네. 아, 함정을 파놓은 거다. 네. 네, 다른 연도를 사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57 6이죠. 6 2가 있죠. 네. 네. 저건 6인가? 야, 저건 로즈우드 멋있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연도는 네. 짜잔 61입니다. 61. 61. 네. 아, 저 로즈우드 많이 들어간 거. 로즈우드 많이 들어간 거. 좋아요. 57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라는 컬러인데요. 아주 넓게 페이드가 되어 있다. 뭐 좋습니다. 네, 네. 투톤 선버스트. 이쪽에 뭐 치셨어요? 약간 하나 밝은 네. 네. 홀 같은 게 보이고요. 좋아요. 754만 9천원.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냥 색깔만 달라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27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입니다. 이게 지난번보다 스펙이 조금 그 수치 차이가 좀 있는 게 지난번은 12프레트 뒷둘레들이 3대 다 전부 다 80을 다 넘진 않았군요. 이게 개체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79, 80, 81. 오늘은 79. 그 중엔 좀 가는 좀 편. 가는 편. 57 중에는. 네, 바디는 투피스 오프센터 심 엘더 들어가 있고요. 렐릭 피니쉬입니다. 락커예요.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렉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메이플 통넷, 지판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 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이 브릿지, 가운데에 Fat 50s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4개 57 스트랩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겨볼 수 있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픽업 세트입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좋다. 너무 좋아하는 소리, 아는 소리. 이걸 왜 싫어했을까? 아니, 이걸 왜 좋아하게 된 걸까? 이게 노래마다 다 잘 어울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 어울리는 게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쳐도 좋군요. 마샬이고요.
어디까지 안 도와주는 거야? 프레젯 넣었는데 소리가 안 나. 잘났다 잘났어. 좋네요. 기타 기가 막히네. 야,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앰프. 브라우니가 왔어. 좋습니다. 보람 없이 레드락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이야, 이거 뭐 좋겠죠? 일단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 뭐 좋습니다. 오, 오늘 그냥 쫙쫙 붙네요. 아, 그치? 네. 아, 왜 그러지?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오칠은 오칠이다. 네. 뭐 더 드릴 한 줄 평도 없어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재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재활 치료 받고 있어요. 네. 자꾸 막 로즈도 자꾸 치고 막 그러고. 네, 재활 평생 치료. 재활을 해야 될 것만 네, 같은 오칠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줄 평이냐?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한 줄 평인가요? 네. 좋습니다. 컬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57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충점은 82.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결국 82. 똑같네요. 선생님은 원래 주셨던 그 검은 친구들에 비해서 디자인을 하나 더 주시고 더 사운드를 하나 빼서 네, 결국엔 네, 동점. 네, 저는 그냥 똑같고 82, 82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7 계속 봐도 계속 좋은 57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61 오늘 가장 충격적인 디자인 컬러 셋업을 가진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